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기도, 목적, 의미. 무속인들이 거의 매일같이 기도를 일상화하다시피 기도를 해요. 또 무속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기도를 거의 매일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대다수의 종교인이라는 분들, 스님도, 중도, 목사도, 중동이나 동남아 국가에 가면은 이슬람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거의 하루에 정해진 시간 네 번 정도를 일정한 시간에, 그 시간에 기도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기도와 스님이 하는 기도, 무당이 하는 기도, 목사님이 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과연 우리 무속인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 것인지,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인 기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냥 흉내내는 것으로 기도라고 잘못 이해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저의 강의는 제 생각일 뿐 여러분들에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던 행위에 그것이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부합돼서 혹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크게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다면 제 강의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에 조금 더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의미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도 한번 들어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들 가운데에서 기원이라는 부분과 축원이라는 부분과 독축이라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대변해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계시하고 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하는 것은 수행방법이에요. 수행을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착각하지 말으시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원이나 축원이나 독축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기원이나 축원이나 독축은 사실은 같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행하는 방식에 의해서 조금씩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바라는 것을 기도한다. 바라는 것을 기도한다. 근데 이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모든 부분에서 기원을 하며 살아요. 내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한다. 시장에서 물건을 하나 사려고 내가 오늘 배추를 한 포기 사러 간다 하면 가는 순간부터 오늘은 좋은 배추, 품질 좋은 배추, 싼 배추를 사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바람이 생겨요. 바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작은 의미로는 바람이지만 큰 의미로는 희망이라고 해요. 희망.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는 로또 복권을 하나 산다 이거죠. 로또 복권을 하나 사서 로또 복권 가게에서 나오면서, 아니면 로또 복권을 산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그 로또 복권 판매점 주인에게 돈을 5,0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주면서 로또 복권이 하나 당첨됐으면 하려고 내 마음속에 마음먹는 그 자체가 우리가 기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 이 기원으로 로또 복권이 당첨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기원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로또 복권이 당첨되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축원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로또 복권을 사서 내 마음속으로 로또 복권이 하나 당첨됐으면 하는 것 같고 모질라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부터는 로또 복권을 책상에 올려놓고 빌기 시작해. 로또 복권 당첨시켜주세요. 로또 복권 당첨시켜서 로또 당첨시켜주세요. 그저 누군지 모르지만 천지신명 1월 성신도 좋고 그저 로또 복권 낮게 해주는 복권 신령님 있으면 당첨시키죠. 요거를 여러분들 축원이라 그래, 축원. 근데 그 축원의 힘으로 소원을 피는 축원의 힘으로 로또 복권이 당첨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무당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 일반인들도 교회를 다니든 절을 다니든 무당집을 다니든 교회도 절도 무당집도 안 다니고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신은 믿지 않아. 라고 주접을 떠는 인간들조차도 만약에 그 사람이 로또복권을 산다면 이걸 다 할 거예요. 두 가지를. 그 다음에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 자기가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크리스찬이든 알라신을 믿든 아프리카 토인이든 저 몽고의 샤만이든 그리스 종교를 믿든 스페인에 가서 스페인 종교를 믿든 저 마야 잉카 문명의 태양신을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 이집트의 스핑크스를 믿든 그리스 로마를 믿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아무런 종교가 나는 없다, 믿는 게 없다, 나는 오로지 내 자신만 믿고 산다 라고 큰소리치는 인간들조차도 로또 복권을 살 때가 아니라 내가 짜장면을 한 그릇 먹고 싶다 해도 짜장면 그릇에 테이블에 앉아서 짜장면 그릇을 기다리는 동안 오늘은 요리가 맛있었으면 좋겠다, 요리사가 오늘은 맛있는 요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도 역시 기원이고 축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원이나 축원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그거는 요행수란 말이에요. 요행수. 어쩌다가 로또 복권이 확률에 맞으면은 그건 요행수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신령님한테 빌고 하나님한테 빌고 내가 마음속에 빌고 촛불 켜놓고 빌고 열심히 기원을 한다. 그래서 로또 복권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군다나 목사나 중이나 일반이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나 나 같은 무당들은 이런 기원이나 축원으로 로또 복권이 당첨될 수 있다고 믿는 무당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원이나 축원을 기도라고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 집에 오는 제갓집, A라는 제갓집, B라는 제갓집, 개똥이네 소똥이네 아들이 대학교를 가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아들 대학교 가야 돼요. 대학교 가야 돼요. 대학교 가야 돼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개똥이네 아들 대학교 가주세요. 대똥이네 아들 이래서 대학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당이 할 일이 아니고 아마추어가 일반인이 하는 일이고 이거는 목사나 스님 나부랭이, 중 나부랭이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기도라고 착각하러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독축이라고 해요. 독축. 여러분들 경문을 읽다 보면은 설경설법 송경자 수원으로 독축을 하오니 그래. 독축이라는 말은 읽을 독자에다 축원 축자예요. 경문을 읽어서 축원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지금 기원 그냥 개똥이네 잘 되게 해주세요. 개똥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축원 개똥이네 잘 되게 해주세요. 개똥이네 잘 이거하고도 모질라는 것 같아. 어떤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 천수경이나 천지파량 신조경이나 옥초경이나 태을경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가면서 하면은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요. 또 착각이 전에 막연하게 한 번도 과연 이걸 읽어서 될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나 의심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선배님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라니까 아침 저녁으로 108배를 하라니까 아침 저녁으로 천수경을 쳐 읽으라니까 아침 저녁으로 태글보신경을 100번씩 1000번씩 읽으라니까 천지파령 신주경을 읽으면 복이 쏟아진다니까 태글보신경을 읽으면 영검해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집이 대학교 합격을 하나 집을 팔고자 하나 어느 가정이 평안하나 어느 집안이 이사를 가게 되나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천수경을 100번 읽고 천지파령 신중을 1000번 읽는다고 그것이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이나 나 같은 무당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것은 절대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하는 것은 기도와 축원을 혼동하면 안 된다. 기도와 기원과 축원과 독축을 기도라고 착각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무당이 아니라 일반인이야 일반인. 기도라는 것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 다른 종교인들, 무당 빼놓고 중, 스님, 목사, 알라신의 어떠한 종교 지도자, 인도의 힌두교를 믿든 저 아프리카의 토인이든 몽고의 샤만이든 다 똑같아요. 대한민국의 여러분이나 나 같은 무당을 빼놓고 모든 종교인 모든 일반들은 기도라는 것을 기원, 축원, 독촉을 기도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들도 천지파량 신중경만 읽으면 소원 이룬다. 천수경만 100번 읽으면 소원 이룬다. 뭔 소원이 이루어져. 그걸 흉내내서 도교에서 천지파량 신중경을 읽어라. 옥수경을 읽어라. 태을보신을 읽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개소리 개뻥. 그런 걸 읽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된 게 뭐가 있어? 아침 저녁으로 태을보신경 읽고 아침 저녁으로 천수경 읽어서 뭐 했냐고요? 손님 하나도 안 왔지. 손님 하면 점이 안 나왔지. 이거 여러분들 기도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왜 하는지 목적과 기도를 할 때 내가 무슨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정말로 기도라는 것의 의미가 잃어버리게 돼요. 거기에다가 그래도 이거는 기원을 하고 축원을 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정신 빠진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 에너지가 나온다고 쳐봐 한번 에너지가 뭔지는 알고도 저 개소리들 까는 건지 모르지만 파장이 나온 적 없다고 쳐봐 무슨 파동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일어나서 그것이 전달이 돼서 기원을 하고 축원을 하고 독축을 해서 로또 복권이 당첨될 수 있다고 쳐봐요 또라이 짓이나 하는 거지 에너지가 내 말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로또 복권 당첨 시켜줄 수 있다고 믿으면 이거는 무당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런 천수경을 읽어서 로또 복권 당첨될 수 있으면 로또 복권 안 될 놈 없지 천지파량 신주경을 읽어서 오늘 짜장면이 정말 맛있는 짜장면이 먹고 싶고 옥추경을 읽어서 내가 오늘 나가서 사는 배추가 품질 좋은 배추 평소에는 5천원짜리 배추인데 내가 옥추경을 10번 읽고 나가면은 어떤 미친놈이 나한테 1000원에 판다면은 일 안 하지 옥추경이나 읽지 내가 옥추경을 10000번 읽어서 회사가 승진을 할 거고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 가격이 옥추복을 읽어서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뭘 못하겠어요. 정말 이런 거 태을보신경을 1000번 읽어서 우리 아들이 합격한다면 왜 안 해?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이렇게 해도 이거는 애교스럽다 이게 애교스럽다. 근데 이 수행을 기도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행이라는 말 그대로 내 몸을 닦는 행위, 내 몸을 닦는 행위. 닦고 나간다니까, 저 조상이 닦였네. 조상이 잘 닦여서 돌을 닦았네. 아주 뭐 개소리들 까요. 조상이 뭘 닦고 닦기는. 아니, 조상이 어디 가서 사우나 가서 때를 빚기나?
여러분들도 뭘 닦고 닦기는 이 수행을 닦는다고 생각하면, 수행을 닦는다고 생각하니까 도를 닦는다고 헛소리들을 해요. 이 수행이라는 것은 이 인도라는 특이한 문화에서, 불교라는 특이한 종교에서 내 삶을 정리하는 방법이야. 내 삶을 정리하는 말. 그래서 불교에서도 스님이 되는 거, 지금은 대가리 깎고 중이 되는 걸 출가라고 하지만, 인도라는 문화에서는 불교 전에 브라만교라는 게 있고, 그 브라만교에서도 당연히 사람이 나이가 먹고 자기 할 일을 다 하면 그냥 일생을 마감하는 하나의 순서로서 집도 버리고 절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집을 나가는 거예요. 맨몸으로 집을 나가서 만행을 하면서 걸식을 하는 거예요. 이 만행이라고 한다니까, 이 만행을 한다니까 무슨 뭐 백두산을 갔다 오고 뭐 미국을 갔다 오고 뉴욕을 갔다 오고 이런 관광 여행 다니고 이걸 만행이라고 하는 중새끼들도 있고, 이런 거를 만행이라고 하는 무슨 정법 도법 강의한다는 정신 나간 인간들도 있어요. 그런 건 만행이 아니야. 싹 우와 떨면서 모시적 삶다 빼입고 대가리나 기르고 이걸 만행이라고 개소리 까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거 만행 아니야. 만행은 정말 내가 있는 걸 모든 걸다 버리고 빤스 벗고 나가는 거야. 이게 만행이야. 그러면은 내가 할일 없고 그냥 돌아다니니까 걸식을 하는 거야. 걸식을 밥을 얻어 처잡수시는 거야. 이거는 인도라는 독특한 문화에서, 그래서 나가서 밥 얻어 처먹으면서 남는 시간 할 일이 없으니까 그저 나물 그늘 밑에서 참선을 하고, 나무 그늘 밑에서 참선을 하다 보니까 다리도 저리고 팔도 저리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야, 이게 요가하는 거야, 요가. 근데 참선하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오만 생각이 다 떠오르니까 명상을 한다고 처자빠져 있는 거야. 아니, 세상에 어떤 인간이 명상을 한다고 이 대가리 속에서 뭐가 없어지냐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 서가모니 부처라는 한 인간도 그저 설산에서, 사막에서 고행을 거치고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서 거의 굶어 뒤지기 직전에 강가에서 쓰러져 있는 걸 여인이 발견하잖아요. 여인이 발견해서 여인이 끓여주는 유미죽을 잡수시고 기력을 회복해서 보리수나무야 밑에 앉아 있으니까 눈앞에 뻘거벗은 여자가 막 나오잖아. 그거를 불경에서는 저 범천에 있는 마왕이라는 파순이라는 마왕이 자기 딸들을 보내서 석가모니를 유혹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마왕이라면 할일 없어서 그 강가에 쓰러져서 비루먹다 말게 뻑딱이 생긴처럼 석가모니를 딸들을 보내서 유혹하냐고. 왜 유혹해, 왜? 그것이 마왕이라는 존재가 진짜 있어서 석가모니를 유혹을 한게 아니라, 이내 대가리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마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석가모니 부처님도 배고프고 춥고 그래가지고 쓰러져서 주간 그릇 처 잡수시고 나무 등을 밑에 시원한데 앉아 있으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제 여자 생각이 난 거지. 그 눈앞에서 그냥 아리삼삼한 여자가 막 떠오르는 이걸 악마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이거를 마왕이라고.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한 시간만 쭈그리고 앉아 있어봐. 집에서 먹던 꽃곰도 생각나고, 내일 갯돈 낼거 어떻게 할까 생각나고, 우리 아들 다쳤나 생각나고, 우리 마누라는 지금 나가서 뭐 하고 있나 생각나고, 이거를 명상한다고 생각하고, 명상을 해서 대가리 속이 비어진다고 생각을, 이거 정말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이거는 무당이 할 짓이 아니란 말이야.
간혹 저도 산에 가고 용궁에 가고 여기저기 기도 가보면은 그 기도터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봐요. 진짜야. 내가 그 사람들 욕을 할 수는 없어. 욕을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그렇게 수행을 할 바에는 차라리 집도 버리고 절도 버리고 빨가벗고 나가서 걸식을 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산에 가서 100일씩 처박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 혹시 무당들 있다면 빨리 내려오세요. 거기서 뭐해? 공기 좋고 그치 한 일 없으니까 자시에 기도한다고 한번 찌그려 앉아있다가 나머지는 그참 낮잠 자고 놀고 뻐꾸기 까고 그참 그러다가 어떤 옆에 있는 무당한테 이거 한번 대면 곱겨가지고 더뭐 이거 진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기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라고 하고 있는 행위가 무슨 의미로 갖고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내가 손으로 빌어도 뭘 빌고 있는 건지 내가 경문을 읽어도 이 경문을 읽으면 이것이 무슨 힘이 있을 것인가 내가 가부좌 들고 참선하고 쭈그리고 앉아있으면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이런 여러가지 하는 사람들이 첫째로 답답해요 점이 잘 안나와 손님이 없어 손님이 오다가도 가요 손님이 내가 점을 보는 것 같은데 가면 소식이 없어 내가 손님을 나는 잘 본다고 봤는데 가면은 다른 손님 연결을 안 시켜줘 이거 하면 그렇게 돼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아니라 더군다나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이 원죄의식을 가지고 너는 과거에 전생에 무슨 업장을 지었고 죄를 많이 지었고 너는 죄가 많아서 무당이 됐으니까 너는 업장을 소멸을 해서 고통을 수반을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찬물에 들어가 찬물에 들어가 얼음물에 들어가 여름이면 더운데 목이 뜨개가면서 겨울이면은 추운데 이런 데서 이게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고통 수반하는 거 기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업장을 소멸한다고 그래. 이 업장 소멸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강에서 좀 더 자세하게 그래서 제가 1편에서 효과 좋은 기도 방법 1편에서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이것을 다시 한 10편 정도 항목별로 세세하게 다시 의미를 여러분에게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해왔던 행위들이 과연 어떤 의미로 하고 있었고 그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거기다가 그래서 무당이 하는 기도는 정말로 조상신을 합의받는 기도다. 이 조상신을 합의받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합의하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에 실리는 상태. 이것이 합의라고 한다. 내 몸에 실려봐야지. 내가 내 조상을 몸에 실려봐야지 남의 조상을 이해를 하죠. 남의 조상을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구슬하든 점을 보든 무엇을 하죠. 그래서 이 무당은 내 몸에 실리는 것이 기도다. 이거 이외에는 이거 다 기도 아니에요. 이거 다 기도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이거 다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다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일반인이나 목사나 중이나 스님이나 땡땡이나 사기꾼들이나 이거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더군다나 뭐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가져야 되고 다 개소리야 개소리. 그런 말하는 새끼들이 그런 말하는 년들이 더 마음이 더럽고 그런 말하는 인간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서 사기당하고 그런 말하는 인간들한테 속아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침마다 천수경을 해라 천지파량 신주경을 해라 옥주경을 해라 태월경을 해라 108배를 해라 3000배를 해라 업장소멸해라 너는 기도가 모질란다 너는 네가 평소에 지원자가 많으니까 태아령이 있으니까
너는 그래서 잘못된 거다. 108배라 3000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통 속에 헤매고 만드는 장본인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시킨 선생이란 인간들이. 그래도 그런 년들은, 그런 놈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면서 그런 년들은 108배 안 해. 그런 새끼들은 3000배 안 해요. 그런 놈들은 전수경 19석에서 안 해. 그런 놈들은 집에서 전지파령 신주경 안 해요. 제가 매번 강의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보기에도 제가 목소리가 정말로 힘겨워 보이죠. 저도 학생들 가지고 20, 30명 데리고 수업하는 거 하고 제가 제갓집을 위해서 굿을 하루 종일 해도 이렇게 보기 힘들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전국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해서 그런지 이 강의 한 편 찍고 나면 저는 정말로 파김치가 돼서 목이 성하지를 않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에 의의를 좀 이해를 하시고 기도를 여러분들이 방향을 다시 잡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속대 정보선 정대갑니다.